Music is a very small word to encompass something that takes as many forms as there are cultural or subcultural identities. 음악이란 매우 작은 단어가 된다. To encompass something, 무언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하게 큰 단어가 된다. 밑줄에 푸토부 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word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래서 무언가를 encompass, 다 아우르는 무언가라고 해석할 수 있죠. 무언가를 아우르는 매우 작은 단어. 그런데 that takes as many forms, 관계대명사 that으로 출발하는 takes as many forms는 최대한 많은 형태를 갖게 되는데 there are cultural and subcultural identity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렬 구조로 병렬이 아니라 비교급으로 S, S 동등 비교가 없다고 생각하면 많은 형태를 취하는 무언가인데요. There are 많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하위 문화적인 정체성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지. 너 몇 살이야? 고등학생이야? 너 어느 고등학교야? 저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전 여고생이에요. 전 남고생이에요.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21세기 인간이야. 나는 아시아인이야.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정체성이 있는 만큼이나 많은 형태를 취하게 되는 무언가를 다 아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속성이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궁상각치우 도레미솔라를 이용한 음악이 있고요. 서양의 음악이 있고요. 또 발리의 음악이 있고 말레이시아의 음악이 있고 일본의 전통음악이 있고 중국의 전통음악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것을 취하는 어떤 것이든지 encompass, 다 아우를 수 있는 매우 작은 단어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단어가 아니라 작은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음악, 그런 거 있죠. 그리고 like all many words, all small words, 모든 작은 단어들처럼과 같이 it brings danger with it. 그 단어에는 항상 그 위험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it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small word, 작은 단어가 갖고 있는 모든 단어들처럼 그런 music이라는 단어는 음악이라는 단어 자체에 위험을 항상 갖고 다닌다는 거죠. 음악이 터질 것 같다는 게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깨지기 쉽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 우리가 권리라고 하면 그 권리가 어디까지이고 어느 정도인지 좋은 권리, 나쁜 권리가 항상 애매하게 충돌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너 시험 잘 봤어? 잘의 기준이 다르죠. 사람마다 시험 못 봤어? 못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평소에 9등급인 친구는 한 등급 오른 게 엄청 잘한 거죠. 평소에 1등급인 친구는 3등급 가면 막 자살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 잘이라는 기준, 못이라는 기준이 애매한 것처럼 음악이라는 것 자체도 워낙에 좁은 단어이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단어에 갖고 있는 위험은 포함시키는 게 위험을 항상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easily led to believe that 대절이라고 믿도록 유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There's something that corresponds to that words. 그 단어에 상응하는 대절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정, 우정이랑 똑같은 단어, 우정, 사랑, 사랑이랑 똑같이 완전히 상응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절대 없어요. 음악이 뭐다? 그러면 거기에 딱 상응하는 무언가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Something out there, 저 밖에 어딘가 있다는 거죠. So to speak, 말하자면 just waiting for us to give it a name. 문장에서 just for us to give it a name 이런 구조는 구문독해를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린 올라갑니다. 이 지문에서 구조가 문법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문법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법으로 오히려 낼 가능성이 다시 있다면 이 문장을 건드릴 확률이 높다. 콤마 찍고 ing니까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은 제가 오늘 이 수업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인강과 동영상 강의와 또 내신 수업을 하면서 항상 강조했기 때문에 분사 구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또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for us와 to부정사의 관계가 되죠. for us는 무슨 뜻?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give 하긴 하는데 주긴 주는데 누가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준다라는 동사에 갖고 있는 특징 뭐예요? 사형식 동사로 io와 do가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it은 something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에게 무언가에게 이름을 주도록 우리가 줄 것이라고 기다리면서라고 해석할 수 있지. 우리가 그 무언가에게 이름을 주려고 기다릴 수 있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지 실제로는 있어. 그래서 그걸 아 이제 음악이라 하면 모두가 와우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아니다. 이 글의 핵심은 아니다가 되는 거죠. 자, 문장 구조를 다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 구조를 제가 따로 편성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어떻게 맞냐면, 우리가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we로 생각하면 안 되죠. for us거든요. 그리고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just waiting, 누가? for us가 to give it a name 이름을 그것에게 이름을 줄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줄 거라고 기다리면서라고 구조가 돼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서술형이나 이런 거 문제 내면 wait 그다음에 for 혹은 give 그다음에 a name 그다음에 it 이렇게 준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어형 변화해도 돼? 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린다니까 we wait로 쓰는 순간 탈락이죠. 그리고 for라고 하는 녀석을 접속사라 생각해서 for we wait. 그래서 뭐또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완전하게 외워두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지문은 아까 봤던 강조 구문까지도 해서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 지문 시험에 낼 만한 거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낼 거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걸 깊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내용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주로 보는 이 리딩 파워 완성편에서 이쪽은 안 하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잘 알아두시고 만약 강조하셨다면 열심히 한번더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스크린 올라갈게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이라고 말을 하면 우린 쉽게 믿게 된다. 세상에는 그 단어, 즉 음악이란 단어와 상호작용하고 거기에 일치하는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밖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 무언가는 마치 우리가 걔한테 이름을 주도록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waiting for us to give it a name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서 사물이나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when we speak of a music 우리가 음악이라 그냥 단순하게 말을 한다면 we're really talking about 실제로 우리는 경험과 활동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실제 이야기하는 중이다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즉 앞에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앞에 있는 이런 경험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경험들을 다 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유일한 그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악의 공통점이 없는데 그냥 음악이라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 small word라 그랬죠? 음악이라는 조그만 단어인데 여기 안에 포함이 조금만이라도 걸리면 뭐 들었을 때 좋아요, 소리가 나요, 리듬이 있어요, 멜로디가 있어요 등등등등등 그런 공통점만 있으면 그냥 음악이라 부르잖아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음악, 우리나라의 음악, 영국 음악 예시 들었죠? 그 음악의 공통점은 우리가 음악이라 부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왜냐하면 좀더 볼까요? Their cultures, 어떤 문화권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죠. 충격 이런 거죠. 영어를 쓰는 영국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 즉 우리가 영국인들이 음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규정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한국말도 정이란 단어가 영어에서는 번역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어에는 정이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우리나라 영어에 있는 단어 중에 우리나라 말도 똑같은 단어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 사촌 당숙 이런 거 영어 없어요. 다 엉클이에요. 그쵸? 엔트고요. 그죠? 니스고 똑같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막 복잡하잖아. 사촌 당숙 아니면 고종사촌 고모부. 고모부 영어로 뭐예요? 엉클. 다르지? 요거 생각해 보면
음악이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세상에는 없는 거야. 그럼 문화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so that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isn't distinguished from 이하로부터 구별될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dance or theater 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call이란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건데 목적어가 없어요. dance or theater 이 녀석을 목적격 보호로 보셔야 되고요. 목적격 보호로 보면 그러면 목적어는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 이 목적어 바로 what 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춤이나 theater 이건 극장이 아니라 연극이라 의역하셔야 됩니다. 춤이나 연극이라 부르는 것으로부터 음악이 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 노래란 말이 없어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 막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야, 야 너 노래할 줄 아네. 그래 얘기하는 거죠. 어? 이거 춤인데? 춤을 추면 당연히 소리가 나는 거지 않겠어? 우리는 노래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춤, 이렇게 노래라는 걸 부르지 않아. 무조건 춤을 추면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단어로 음악이라는 개념이 없고 춤이라는 개념만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앉아서 노래해 이런 말에 안 통하는 거지. 앉아서 춤춰 그러면 아 그래 움직이진 않고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결국은 모두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들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부른다는 사실만이 음악을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꽤나 어려운 글이죠. 네, 이 글 자체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칭하는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그것도 무엇인가?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그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구조들도 시험에 낼 수 있는 구조니까 상당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어려운 지문이 되겠습니다. 18강 1번 열심히 한번 준비해 봤고요. 문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험에 나올 구조는 상당히 많다. 열심히 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8강 1번이었습니다.